하품 후 킥킥거리는 강아지 기침, 원인과 대처 방법 상담. 수의학 박사 닥터 M의 강아지 119. 박사님, 안녕하세요. 12세 말티즈 저희 강아지가 2000판 폐쇄부전에 의한 중등도의 심장비대 진단을 받고 심장약을 3개월간 먹이다가 심부전을 크게 앓고 난 후 심장약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 후로는 강아지 심장 영양제 닥터M 하트 플래티늄을 한 달째 먹이고 있는데요. 평소 컨디션은 괜찮은 듯한데 물 마시고 나서 그리고 하품 후에 킥킥거리며 기침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른 기침인지 습한 기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강아지 기침이 폐수종이 원인일 거라 생각해서 이뇨작용이 있는 닥터M 하트 플래티늄을 먹이고 있는 건데요. 상태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침을 하네요. 그래서 호흡기 영양제 닥터M 알트 골드를 심장 영양제와 같이 먹여볼까 싶은데요. 심장 때문에 하는 기침인데 영상관 없는 호흡기 영양제를 먹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심장이랑 기관지가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말티즈 같은 소형 품종 강아지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심장이 박동할 때 8이 문 역할을 하며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을 이동시키는 이첨판에 문제가 생긴 이첨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입니다. 이첨판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박동 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정상적인 혈액 이동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이 받는 좌심방이 커져 결국 심장비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심장에 옆에 있는 호흡기도를 압박해 좁아지게 하면서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캐캐거리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더 진행되면 혈액이 좌심방에서 폐로 역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을 유발하는데요. 폐수종은 호흡기도 내의 분비물을 증가시켜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침을 하는데 이때는 코에서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입니다. 강아지의 심장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리관리, 비만관리, 심장영양제급이 그리고 심장약을 사용해 관리하며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관련 임상 증상을 완화해서 강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심장약을 먹이고 강아지한테서 심부전이 왔었다면 앞으로 심장약 사용은 신중해야 할 것이며 우선 식리관리, 비만관리 그리고 심장영양제를 먹이시며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심장비대를 언급했지만 폐수종은 말이 없었으며 기침 시 캐캐거린다면 현재 강아지는 심장비대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비대해진 심장에 호흡기도를 압박하며 좁아지게 하는 것이 강아지 기침의 원인일 것입니다. 문제는 강아지의 심장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커진 심장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심장영양제나 심장약을 사용 심장이 더 커지는 것을 막거나 늦춰주면 호흡기도가 생체 방어 메커니즘을 사용 스스로 좁아진 기도에 적응하기 때문에 기침이 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해진 심장에 의한 마른 기침은 심장영양제나 또는 심장약을 사용해도 완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아지 상황은 심장비대에 의한 마른 기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장 영양제는 닥터M 하트 골드를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영양제 닥터M RT 골드도 함께 먹이시기 바랍니다. 닥터M RT 골드는 강아지 호흡기도에 직접 작용, 자극을 줄여주고 기도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비대에 의한 마른 기침으로부터 강아지가 빠르게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